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먼저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은 수급 포인트 어떻게 짚으셨어요? 예,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트라우마로 가겠는데요. 바로 지난 그 8월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8월의 기억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오늘 만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프로 매도 그렇다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오후에 들어서도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만기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불안감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한대 맞은 기억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미국 대선 이후에 이런 급락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런 급락 같은 경우도 바로 그 기억 때문이죠. 지난 8월에 미국 부채 협상 과정 한창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실험을 했었고, 또그 과정 속에서 이후에 국가 신용 등급 강등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체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는 또 빠르게, 기대감도 있었는데,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도 생각보다 빠르게 그런 우려가 나왔다는데, 좀 당혹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도 결국은 타협을 했죠. 파국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유럽도 그랬었고 지난번 미국도 그랬었고요. 해서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작년에 어떤 그런 유럽이나 그다음 미국의 어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폭 같은 경우도 당시와 비교할 때는 아마 작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고 오늘 현재 그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를 보시면은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나오긴 하지만은 현물도 그렇고요. 그다지 그 규모 자체가 의미 있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해서 막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그 정도 빠지면은 외국인 반응이 좀 세게 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 다만 지난번 그 유럽 상황이 심각했을 때 시장이 그 유럽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어떤 그런 힘든 장이었는데 미국 증시가 향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의지, 자 그런 필요, 거기다 또 공화당 쪽에서 어떤 말, 그말 한마디에 출렁인 장세가 좀 당분간 좀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선거 전과 선거 후 이후를 우리가 비교해 볼때 크게 바뀐 게 없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수급 구도를 현재 수급 구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1900포인트를 전후한 어떤 등락만 예상되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2%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이 많이 나오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외국인 오늘 거의 관망이에요. 업종별로 보자면 좀 특이 사항이 그나마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수능 때문에 수급 집계 자체가 좀 약간씩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 오늘 95억 정도 현물 매도니까 담담하게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조금 무리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도 맞고요. 오늘 그 업종별로 놓고, 오전에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서비스, 화학, 철강 정도 매도, 전기전자, 운수, 장비, 금융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최근에 보여주듯이 반복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트렌드는 없다는 말씀. 다만 삼성전자, 삼성전기 매수가 오늘 그 종목별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버린 그 종목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급락이 나왔던 종목은 자 그런 종목에도 매수가 일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전체적으로 아직 추세는 안 보인다. 그 점이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이외 반면에 뭐 1,300억 원 정도 순매도예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기관도 뭐 뚜렷한 방향성 있는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뒤흔들고 있는 건 기관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매수 매도를 지금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지만 국가 지자체 쪽으로 해서 5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투신권 같은 경우도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 오히려 지금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 것은 기관 쪽이 조금 더 살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건설, 전기전자, 금융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전기가스 통신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했던 종목군으로 여전히 보입니다.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오전에 매수세가 좀 보였었고요. 기타 뭐 한국전력, NHN, 뭐 SK 등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반복적인 매매만 하고 있을 뿐이지 추세적인 모습은 아직도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에는 딱히 큰 변화가 없이 1900선을 전후한 박스권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략도 실적 후자원주 슬림화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예, 굉장히 답답합니다. 뭐 실적에 따라서 아마 차별화 전장은 여전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마 1900포인트를 전후한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어떤 큰 수익보다는 단기 매매, 급락이 나왔을 때 잡으면은 그래도 먹을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단순한 어떤 반복적인 어떤 매매만 할수 있는 그런 답답한 장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인 어떤 내동 매매보다는 실적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로 가져가시고요. 대형주들은 되도록이면 좀 짧은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당분간 미국의 사정을 좀 눈치를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